존경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수도사업소장 김효섭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브리핑은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수도사업소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아산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상수도 분야 사업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확충 사업, 하수 관리 및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물 재이용 사업,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등 하수도 분야 사업의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상수도 사업 중 첫 번째 아산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는 2040년이고 수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상위 행정 계획이며 상수도 전반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인 계획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2022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은봉지구 농어촌 생활용소 개발 사업입니다. 은봉면 및 탕정면 지역의 인구 증가와 개발 사업 추진으로 생활용소의 수유량이 급증함에 따라 송 배수발 24km 매설 1만 5천 톤 규모의 배수지와 3만 톤 규모의 가압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루시 상수도 급수구역을 69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블록별 유량 측정과 유수율을 분석하고 출수 물량 원인을 신속 파악하여 유사시 단수지역 최소화 및 긴급 복구를 위한 것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네 번째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예방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모종동 1원 노후 상수도관 8km 구간을 교체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 41km 구간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하여 수돗물의 실시간 수량, 수질, 관망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다음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의 목표 연도는 2040년이고, 하수도법에 따라 추진하는 최상위 행정계획이며 하수도 처리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와 강우시 신속한 우수 배제를 통한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계획으로 금년 8월에 착수를 하여 2023년 7월 완료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아산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둔포, 아산, 아산 신도시 등 3개소 물환경센터의 하수 처리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별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하수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별 발생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관로 신설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둔포 처리 구역 등 2개의 사업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 준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농어촌 마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영인 백석포 지구 등 4개 사업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물 재이용 사업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물 부족 사태에 대비 효율적인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산 물환경센터의 하수처리소와 항정 디스플레이 폐수처리소에 대한 재이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각 22년과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도시 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대방읍과 모종동, 용화동 일원의 저지대 배수 불량 및 침수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2023년과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위와 같이 말씀드린 주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통해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및 환경 인프라 확충으로 2025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97.6%에서 99.5%로 상수도 유수율은 86.1%에서 90%로 하수도 보급률은 86%에서 95.1%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및 공공 수역의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